여기 작품들 한번 보시죠. 성을 지키는 기사 같은데 피카소 같은 입체파가 생각나기도 하죠. 화려한 여우와 담백한 로봇까지 각기 화풍이 모두 다른데요. 사실 이 작품들은 모두 같은 작가가 그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작품을 그리는데 단 10초면 된다는 겁니다. 눈치채셨나요? 이 작가의 정체는 바로 새로운 인공지능입니다. 이 AI의 이름은 달리, 유명한 화가 살바도르 달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AI는 단어만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그림을 알아서 그려줍니다. 한번 볼까요? 과학 실험을 하는 과학자 곰돌이라고 입력하니까 이렇게 귀여운 작품을 만들어줬고요. 우주 비행사가 말을 탄다고 하면 이런 그림들을 여러 장 보여줍니다. 화풍도 고를 수 있는데요. 사진이나 드로잉, 앤디 워홀 스타일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치 역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를 다른 위치에 어울리는 형태로 바꿔 옮겨주는 등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AI는 지난 10여 년간 사물을 인식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강아지를 예로 들면요. 강아지 사진을 셀 수 없이 많이 보면서 강아지가 어떤 형태인지 학습했습니다. 여기 치와와랑 머핀 사진이 섞여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했지만 이제 이런 단계는 뛰어넘었고요. 강아지가 어떤 종류인지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그리는 건 다른 얘기죠. 도대체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사람도 그림을 그리는 건 어렵지만 줄이고 늘리고 변형시키는 건 그나마 쉽죠. 인공지능은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강아지 사진 A를 흐리게 변형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정 비율 B만큼 변형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면 아무것도 아닌 점 C가 되겠죠. 우리가 B만큼의 비율로 사진을 계속 변형시켰잖아요. 인공지능은 계산을 아주 잘하니까 이 과정을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점 C를 B로 계속 나누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의미 없던 점들이 점점 강아지로 바뀌는 거죠. 강아지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수식을 찾는 겁니다. 분명 놀라운 기술인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AI의 스케이트 타는 판다라고 입력하면 이런 사진이 생성되는데 이 사진을 보고 스케이트 타는 판다 출연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음란물을 만들거나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등으로 악용할 수도 있어서 제작사는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막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변호사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여러 장을 그렸는데 죄다 백인 남성입니다. 간호사를 그려달라고 하자 이번엔 모두가 여성이고 아시아인도 많아졌죠. 개인 비서도 여성이 많습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반영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AI의 성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결과물도 인간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AI가 내놓은 결과물과 결과물을 내놓은 과정이 윤리적이고 공정한지 우리 인간이 검증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